야, 정말 나는 그냥 야, 국경병인데 야, 너네들 때문에 야, 귀찮은 일이 늘어나 버렸잖아. 아, 미안하지만 빨리 죽어주지 않을래? 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눈에 거슬린다고. 미안해. 야, 뭐야, 이 녀석들. 아, 진짜 귀찮아. 얼마 전까지 같은 편이었던 사람 죽이면서 그런 표정 짓지 마. 너 언젠가는, 너 투마 이 회차에서는 이 엄마 된, 샤를로트가 네 엄마가 될 거야. 아니, 아마 3회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커랑, 조커 버서커를 키우고 싶어서 샤를로트랑 결혼시킬 건데 자기, 나중에 자기 엄마 될 사람 죽이면서 저런 표정 짓고 있지, 어디야. 이 스프 안 나오죠. 오데미지. 볼트 X. 아, 수라되면은 이거 쓸수 있죠. 무기레벨이 문제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편 진짜 나쁜 놈 같아요. 가만히 있네. 야, 악파랑 하면 어떻게 바보야? 디아랑 했어야지. 악파랑 하면 어떡해. 사이로프 이거네. 어쩜 어 아, 얘랑 사이로프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오즈메라. 또 가자크님한테 막으라고 시키면 되죠. 무기 빼놓고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걸로 전원한테 데미지를 입히라고. 대결 쪽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얘한칸 빼겠습니다. 아, 맙소사. 이럴 수가. 얘 내대 맞는데 괜찮나?
바사크로 막아야 될까요? 기아가 레벨 업하겠네요. 그렇죠. 백야는 이렇게 레벨 디자인도 엉망인 것 같아요. 스피릿장도 그렇고. 야, 아까부터 빠르게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애들 피 깎았으니까 매복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 좀 해줘. 조커 이렇게 대장장이 되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저 그래픽 갖고 못 알아보겠어 누군지. 아 이런 애들이 공격하러 안 오네요. 아, 모즈메라.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방치시켜. 내 신념을 위해서 싸워서 죽는 건가? 아, 최고로 아, 원했던 죽음이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얘도 퇴각이야? 아, 으데미아 리오바 미안. 퇴각해야겠어. 안 죽어. 절대 안 죽네. 얘 제너럴이에요? 자, 모즈메라고 사일러스 이렇게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방진시켜야겠어. 이제 사일러스가 처리하죠. 다음에는 리오마를 보내주죠. 정말 도움이 안 되네요. 이동거리가 모자라. 다니엘라 쉽게 잡겠네요.
백야는 그렇게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까는 막 미친듯이 막 달려오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이번엔 너무 쉽네요. 앞부분은 너무 어려웠는데 앞부분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 또 너무 쉽네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가사크님이시죠. 이게 다 스카즈 때문입니다. 스카즈가 행운이 모자라서 그냥 기어가 지금 요즘에는 전식하면 금층사로 돌렸다가 나중에 막판에 구성으로 바꿔야겠네요. 얘 둘 다 금치로 만들어버릴까? 나라라, 백성을 위해서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적한테 등을 보이면 어떤 추하지만 퇴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오, 잠깐만. 크리마저도 안 죽죠?
나 크리퍼서도 안 죽어요? 이거 이 맵은 전 초반에 너무 어렵고 후반에 너무 쉽네요. 아, 헐. 야, 오락치 안 키워도 그냥 잡겠네요. 가자크랑 공신해서 얘 잡으면 되겠죠, 다니엘라? 종이 이제 은근히 빠르게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귀야. 잠깐만, 이거 공진 안 되나요? 후에도 공진 안 되나? 되는데? 이게 누구랑 공진해야 돼? 안 나와? 포획은 고진이 안 되나 봐요. 브라보 글라디오 이거라.
아, 근데 혹시 이거 혹시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가드게이지 차나요? 그냥 막기만 해도? 내가 왜 죽으라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거 추격은 안 당하니까. 아, 이 태군 상대로 찰도 여기까지 왔군. 아, 참미하는 동시에 죽음을 안겨주세요. 힐로. 무덤이야 지팡이 레벨 올라가겠네요. 애니메이션 쉴까요? 음향사가 빠르기를 많이 올려줘서. 다니엘라 표정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잠깐, 류마 죽었나요? 류마랑 크림슨 죽었나? 아, 이긴 거야, 우리들? 어. 아, 그래, 우데미야. 우리들은 이겼어. 물론, 나랑, 나는, 고자가 됐지만. 아, 여기는 이제 암여왕국 영내야.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야. 요갔다. 그래, 아, 다행이야. 형제가 악사도로 고자가 됐네. 아, 하지만 쉴 곳을 드문 없다, 우데미야. 우리들의 국경을 넘은 걸 돌파한 걸 금방 가로당의 귀에 들어가겠지. 왕성에서 암여군이 오는 것도 시간 문제야. 써다네. 그래. 아, 오늘은 일단 숲속에 머물러 숨기자. 밤의 어둠이
몰라. 아미야 여드미 내리면 뭐 30 동안 해줄 수 있을 거야. 아, 그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내일부터 친구네 정비를 해야겠지. 요시. 좋아. 그럼 스프를 다 두르자. 아메의 지리를 아메의 지리는 정찰 끝이야. 내가 안내한다. 오빠 어느 틈에 정찰까지 한 거야? 예쁘네요. 왠지 잠아. 잠이 오지 않아.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잠깐 예민해져 있었는지 몰라. 저쪽에 사람 누군가 사람이 얘 투마가나 또? 얘 또 투마가나. 아쿠아? 어디 가는 거야 혼자서? 아쿠아도 잠이 안 오는 걸까? 유주공국을 나온 이래.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았는데 걱정이네. 게다가 아쿠아의 노래 아쿠아가 노래한 그 노래 그 노래는 대체 뭘까? 생각해봤자 할 수 없지. 조금만 아쿠아랑 얘기하러 가볼까? 또 세 명끼리 빈터랑 이렇게 아쿠아랑 얘랑 세 명끼리 싸우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제발. 이그차라고 생각하는데 노랫소리? 저쪽 저편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음소거 통째로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이 아쿠아 노래 들어가면은 그 유튜브에 올릴 때 노래 그 부금이랑 그 목소리 다 통째로 음소거 돼가지고 막 걱정되네. 저 그래가지고 그 후일담 나오는 그 부분은 통째로 음소거가 됐죠. 유튜브에 올린 거. 다른 거는 그냥 노래만 지우는 것도 가능한데 그건 아예 노래뿐만이 아니라 제 목소리까지 통째로 날아갔더라고요. 다른 노래는 그냥 노래만 지울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노래만 지우는 게 안 돼. 있다! 센터 위에, 샘 쪽에 들어가서 대체 뭘 하는 거지? 뭘 하려는 거지? 우데미야. 꺅! 뒤따라왔군. 고멘나사이. 미안해. 잠깐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듣고 싶은 거. 에. 그래, 지금 아쿠아가 불렀던 노래 말이야. 그러니까 후마 공국에서 타쿠미가 이상해졌을 때 아쿠아의 노래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잖아. 게다가 뮤즈 공국에서 쇼에 나갔을 때도 그 노래를 들은 순간만큼은 아미 왕국의 병사들이 낙담한 표정이 됐지. 이자나 공항의 점에서도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아쿠아의 그 노래는 대체 소레와 그건 너랑 관계없어. 에? 이이카라 됐으니까 나는 됐으니까 너는 먼저 돌아가. 내일은 나 내일도 서둘러야 돼. 쉬는 동안 쉴 수 있을 때 쉬는 게 좋아. 쉬어야 돼. 아쿠아 똑바로 얘기해줘. 넌 대체 어떻게 해서 그 노래에 대한 것이랑 나에 대한 거를 잠깐만. 너는 언제나 그렇게 노래에 대한 것도 자기에 대한 것도 무엇 하나 얘기해주지 않아. 하지만 그런 거 쓸쓸하잖아. 우리들은 동료가 아닌 거야? 우덴이야. 아쿠아? 아쿠아? 저 투마에 대해서 발설하면 저렇게 죽는 건가요? 어떻게 백예병 남야병한테 들키겠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그럼 아쿠아 이제 아미아랑 아미아 중장에서 노래 부르고 저렇게 죽은 걸까요? 모두한테 말하지 마. 아, 그럼 이건 대체?
아, 이제 됐어. 괜찮아. 미안해.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서. 예.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그것보다 지금 건. 이건 저주야. 에? 저주? 예. 그래, 나는 어떤 특수한 피를 이었어. 너희들을 다시 재행동시키는 노래는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노래를 노래할 때만 펜던트가 반응해서 특별한 힘을 사용할 수 있어. 마사카! 설마 그게 추종한 사람을 제 정신으로 돌리는 힘? 써네. 추종당한 사람을 제 정신으로 돌리는 힘? 그래. 제대로 말하면 그런 거지. 하지만 힘을 사용하는 대가로 저주가 내리고 말아. 저주에 걸려. 어디에 숨더라도 이 저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어. 난데스테. 뭐라고? 어쨌든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거야? 혹시 알려지면 아쿠아를 괴롭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주를 받으면서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 아리가토. 고마워, 우데미야. 그 마음 정말 기뻐. 하지만 이 힘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필요하게 될 거야.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가로막을 쓰러뜨릴 수 없어. 네가 바라는 평화는 오지 않을 거야. 심파시나이데. 걱정 마. 잠깐 괴로울 뿐이야. 이렇게 보여도 나 이렇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 전에도 그랬잖아. 딱히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싸우는 거를 멈추지 마. 내가 내 노래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부탁하면 돼. 나는 그걸 바라고 있어. 아쿠아! 와갔다. 알았어.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말아줘. 설령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도 아쿠아가 괴로운 것 따위 난 싫어. 소. 그래. 상냥하구나 너는. 세상의 사람이 모두 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쿠아. 아쿠아. 고멘나사이. 미안해 우데미야. 노래에 대한 거는 계속 입 다물어줘. 우리들은 동료니까. 네, 과자크님 영입해서 그냥.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숨을 데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네, 배경은 그냥 플레이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죠. 왕족 죽이고. 援護します. 키스카즈가 자주 나오네요. 분명 추격 처당하겠지. サポートする。終わってないか。楽にしてあげます。 변하게 해드립니다. やりました。 아니요, 그냥 다니엘라 뭐 요구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 저 빨간 거 무슨 광물인지 모르겠어요. 저 빨간 거랑 쌀이네요. 빨간 거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라 표정. 빨댁? 귀찮지만 힘내볼게. 시っかりしろよ. 진짜요. 병아. 고나몬다나. 이런 거군. 이게 언제 영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루비가 하나도 없을 텐데. 지금 연성 가게 있나? 또 여기 있었구나, 우데미야. 아쿠아! 바람 쐬러 온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날씨가 나빠. 그래, 바람도 세고 폭풍이 올지도 몰라. 그래, 마치 아메의 하늘 같아. 우데미야, 또 아메에서 살았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하지만 조금은 생각했어. 아쿠아랑 나는 정말 닮은 비슷한 환경에 있었는데 아메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달라. 그래, 난 아메에 대한 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과거 이야기는 조금 믿겨지지 않아. 아메에도 그렇게 따뜻한 시간이 존재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어. 아, 백야 동료들 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몰라. 밝은 미래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어느 쪽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아쿠아!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게 뭐 묻어버리는 거야말로 미래로, 밝은 미래로 끌려가는 뭐야? 몰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들이 이렇게 각지 백야군으로서 싸우고 있는 건 분명 그 답을 내기 위한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하늘이 내린 숙명일 거야. 앞으로도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주자.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할 생각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쿠아. 루비는 그 아미아 쪽에 있어가지고 루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미아 쪽 빨간 그 광석이 루비거든요. 근데 여기는 루비가 아닌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한자를 못 읽겠어요. 사일러스가 많이 떴네요. 야, 뭐 좀 해. 오늘도 훈련하는 거야. 싫어. 어? 왜냐면 전혀 가해지지 않았는걸. 니가 사일러스보다 쎄. 역시 난 무리야. 사일러스 씨가 모처럼 훈련시켜주는데도 모두 수포가 돼버렸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사일러스 씨? 나한텐 재능이 없어. 나는 평범해. 그러니까 무리야. 그러니까 소용없어. 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납득시키는 게 즐거워? 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뒤돌아버리는 게 네 성장에 방해를 네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야. 나는 훈련을 계속할 거야.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이야. 가 아니야. 나한텐 보여. 아직 너한테는 몰라. 뭐가 있어. 너한테는 뭔가 억누르고 있는 게 있어. 뭐야? 재능이 있다는 건가? 몰라. 스포로 돌리는 건 무리한 거야. 무리? 그래. 사일러스 목소리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능에 잔뜩 있는데. 그런 재능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무례야. 그런 너를 믿고 있는 우리들 동료에 대해서도 무례야. 사일러스 씨, 알았어. 나 힘들게. 그래, 그렇게 와야지. 그런가요? 산호인가? 이거는 어디로 이제 어렸을 때 얘가 감금돼 있어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했다가 사일러스가 죽을 뻔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맞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외출이라도 하고 하자 이런 얘기죠. 나중에 그렇게 이제 우데미한테 사일러스가
가고 싶은 장소를 물어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음에 생각해오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스츠카즈랑 A 안 찍으면 죽는다던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플란넬을 죽여야 돼. 이かがされますか? 지금 비스트킬러 쓸 수 있는 애 있나요? 나일러스. 다음에는 누구를 점식시켜야 되지? 스스카즈랑 모즈메 좀 누가 더 빨리 점식할까요? 이제 필요 없죠. 아 잠깐만 그 칸 윌리엄이랑 호르몬도 데려와야 되는데. 아 플란넬. 근데 그거 깨야 되는데 깨야 그거 죽는 거 그거 두 번 깨야 되나 그럼? 스카즈 죽는 거 보려면 이거 두 번 깨야 되나요? 난나리도 오모시츠케요. 요크 키테 크레타 노. 마타 돈이 없어. 이かがされました? 일단 맵 구성 보고 오늘 방송 종료할게요. 늑대인간의 봉우리. 失礼します. 역시 키통이 참 쩔죠? 근데 뭐 가짜크님이 계시니까 네, 얘네가 이거보다 예쁘네요. 얘 움직여요? 헐. 또 산에 올라가서 버텨야 되나? 정 안 되면 그냥 가짜크님 던져놓고. 폭으로 적 능력치 감소 턴해보.
아무튼 여기부터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정 안 내면 그냥 주인공이랑 가짜크나 출격시켜가지고 둘이서 다 알아서 가짜크님 혼자 다 쓸어버리기라고 하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